봉다리의 빨간 목걸이. 오늘은 빛나의 네 번째 생일입니다. 빛나는 아침부터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습니다. 저녁에 아빠가 멋진 선물을 가져오신댔거든요. 어떤 선물일까? 빛나는 하루 종일 선물 생각만 했습니다. 띵동띵동! 와, 아빠다! 아빠, 내 선물! 이게 네 선물이란다. 생일 축하한다, 아가야. 아빠가 누런 봉지를 내미셨습니다. 빛나는 울먹울먹 누런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봉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와! 봉지에는 귀여운 강아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이 털 좀 봐. 귀여워. 어? 강아지가 추운가 보네. 빛나는 보들보들 따뜻한 담요를 갖고 왔어요. 아니야, 엄마가 그리워서 그래. 엄마는 폭신폭신 커다란 강아지 인형을 안고 왔어요. 아니야,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야. 아빠는 째깍째깍 시계를 들고 왔어요. 강아지 이름은 봉다리라 지었어요. 아빠가 커다란 봉지에 구멍을 뽕뽕 뚫고 데려왔으니까요. 빛나는 날마다 봉다리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꼭꼭 씹어서 맛있게 먹어라. 쑥쑥 크게 크게 자라야지. 엄마 아빠 놀이도 함께 했어요.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요. 우리 아기 잘 봐요. 밤에는 함께 잠도 잤어요. 언니가 재밌는 옛날 얘기 해줄게. 옛날에, 옛날에 할머니랑 오누이가 살았는데. 이게 뭐야? 다음날 아침, 빛나는 끽 소리를 질렀어요. 봉다리가 이불 옆에 똥을 한 바가지나 싸놓았거든요. 아무데나 응가하면 어떡하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로 맴매한다, 어? 아유, 안 되겠다. 봉다리 화장실을 만들어줘야지. 빛나는 엄마와 함께 봉다리 변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오줌을 조금 묻히자. 그럼 봉다리가 냄새 맡고 찾아올 거야. 첫째 날에는 봉다리 집 가까이 변기를 놓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먼 데다 놓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와, 만세! 드디어 봉다리가 변기에다 예쁘게 똥을 놓았습니다. 자, 다 됐다. 출발! 빛나는 아빠와 함께 약수터에 갔습니다. 봉다리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깡충거리고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었어요. 봉다라, 같이 가!